봉화 내려가셨던 이유가 좀 시민민주주의의 확산, 그리고 봉화마을을 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농촌 마을로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친환경 농사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 마을 가꾸기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대통령님과 함께 했던 거고요. 수고하신 뒤에는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이제 일종의 유지가 된 거죠. 저로서는 제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숙제 같은 게 된 건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란 수식어를 벗고 정치인의 삶을 선택한 김경수 의원. 지금 그는 어떤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을까? 정치인의 역할은 저는 아까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를 좀 바꾸어내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시기 정치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더 듣고 더 낮추고 더 뛰며 따뜻한 정치를 실천하는 김경수 의원. 그의 25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경상남도 김해시. 주말 이른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김경수 의원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오셨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주말은 온전히 지역구 일정으로 꽉 채워져 있다. 그렇다 보니 국회의원이 된 후 휴일을 잊은 지 오래다. 주중에는 이제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주중에는 못 오고 주말에는 꼬박꼬박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대로 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또 다른 일터, 지역 사무실. 사무실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꾸몄다. 오늘 첫 손님은 경남 지역의 교사들이 만든 민간 교육단체 구름학교 교사들.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실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다. 저희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은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사들의 변화와 성장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교사들이 모여있는 교육단체입니다. 구름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의논하는 간담회 자리.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는 일단 책임을 많이 놔버려요. 고등학생들이 같은 거죠? 네. 김경수 의원도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기로 했다. 사실 오늘 보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축제에 가서 제가 배워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이걸 빨리 진행을 시키려면 교육부 장관님이나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한번 와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이게 빨리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좀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가지고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후 열릴 축제에 참가를 약속하고 간담회를 마쳤다. 이렇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찾아나가고 있다. 지역에 뭐 민원과 관련된 간담회도 있고요. 실제 현장에 시민들하고 직접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직접 듣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 보통 답이 있거든요. 얘들아, 안녕. 주민들의 잔치가 열리는 곳이면 늘 찾아가 인사를 전한다.
지역구이기 이전에 김해 씨는 이방인 김경수 의원을 가족으로 받아준 곳이다. 네. 예, 반갑습니다. 고향은 김해는 아니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김해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사람 사는 그런 전국에 보란듯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함께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8회입니다. 민팀인가요? 8회 김차영 회원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그 경남 고성이 고향이고 이제 진주에서 학교를 초중고를 다 다녔는데요. 김해는 제가 김해 김가라 우리 시조 할아버지 동네이긴 한데 대통령님하고 봉화에 올 때 그때 처음 왔었습니다. 그 전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80년대 학생 운동으로 세 번이나 투옥됐을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컸지만 정작 정치인이 되겠다는 뜻은 없었다. 그런 그가 현실 정치에 몸담은 건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국회에서 일하던 선배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을 준비할 보좌진 이제 사람이 좀 줄어서 긴급하게 사람이 좀 필요하니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국회에서 당시 국정감사 그리고 국회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제도권에서 뭔가 또 새롭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청와대에서 5년 그리고 퇴임한 대통령을 따라 김해에 정착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변에서는 그의 인생이 국회로 향하길 원했다. 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저는 제 좀 천직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직접 선거 현장에 뛰어들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오히려 뭐 결혼할 때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출마하지 않는다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는 그를 변화시켰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19대 총선에 출마, 결과는 낙선이었다.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영거프 후 고배를 마셨다. 그때는 선거를 딱 100일 남기고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이제 100일 중에 이제 저는 이제 100일 전쟁이었다라고 하는데 김해는 뭐가 꼭 필요한 건지를 100일 만에 다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고 한다는 건 저는 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때 덜컥 돼버렸으면 참 선거도 되게 쉽기도 하고 그다음 정치와 그다음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김해 씨를 떠나지 않았던 그가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무엇이 김해 시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 제 나름대로 지역에서의 생활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다음에 좀 생활 자치 단체 이런 것도 함께 지역 주민들과 만들어서 이제 활동도 해보고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뭐 좀 그 진정성을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월요일 회의로 한 주를 시작한다. 김경수 의원은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첫 행보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했다. 7천 개가 넘는 영세 중소기업 공장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좀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지역에서 그걸 풀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산자위를 지원을 했고요. 김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경수 의원은 평소 현장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구한다. 김해 신공항 건설이 소음 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공항 소음 측정기 설치 확대와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항 소음 방지법을 대표 발의,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해 시민들이 소음 피해 대책을 세우는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필요한데, 아니 이런 것조차 해결 안 해놓고 어떻게 소음 피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소음 피해부터 정확히 측정해서 그 이후에 그러면은 신공항의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하고 대화해 나가는. 그래서 저는 행정의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번 문제 법안 개정을 통해서 하나 이제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구상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책임. 그는 지금 스마트 시티를 꿈꾸고 있다. 스마트 도시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 기술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미래형 도시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 그가 꿈꾸는 스마트 시티엔 제일 먼저 무엇이 세워질까? 기존의 도시개발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도시개발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도시재생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도시를 재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스마트시티의 여러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김경수 의원이 구상하는 스마트시티는 의정활동의 지표가 되고 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김경수 의원은 책임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저는 스마트시티 산업에 우리 에너지 산업계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당부를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에너지 분야에서 탈원전, 원전 축소죠. 원전 축소와 김경수 의원이 구상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그의 정치적 신념도 담겨 있었다. 열악한 중소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탈원전의 문제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문제도 함께 풀어가고 있고, 에너지 전력 문제와 이 소위 대기업 중심 경제를 어떻게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바꾸고, 그리고 창업 국가로, 혁신 창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국가로 바꿔 나가는가, 이게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두 가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토론의 일정이 여러 차례인 날도 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현명한 내일을 설계하는 것. 그가 지향하는 이 시대의 민주주의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그는 늘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가끔은 힘에 부칠 때도 있다. 지역 활동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중에는 요즘은 거의 연중 상시로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이게 이제 월화수목 금요일은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 토일요일은 지역에 가서 또 똑같이 이제 지역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렇게 이 중간에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이게 쉼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마 제일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김해를 내려가는 날이 기다려진다.
늘 반갑게 맞이해 주는 주민들을 만나면 힘이 난다. 좀 이상하네. 반갑습니다. 몇 학년? 3학년. 3학년. 떨리겠네. 반갑습니다. 시차 여기 가보네요 일단. 여기 김해 공항이 가까워가지고 비행기로도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KTX도 진영역이나 옆 바로 옆에 창원 중앙역으로 오면 또 이제 그 장흥구라고 제 지역구하고 바로 옆이어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기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멀긴 해도. 김해가 정치적 고향이라고 말하는 김경수 의원. 그래서 김해엔 그만의 추억도 만들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뭐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 여행사. 김경수 의원이 김해에 새긴 첫 번째 추억의 장소. 그곳은 김해 수로왕릉이다. 금관 가야의 시조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의 무덤. 김경수 의원이 가야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곳이다. 와서 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곳곳에 전설과 설화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이 유물 복원이 안 돼 있어서 유물과 유적을 발굴하거나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설화로만 남아있지 그 역사의 기록으로 역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찬란한 철기 문화를 꽃피우며 영원함에 걸친 방대한 제국을 500년이나 영위했지만 우리에겐 잊혀진 역사에 그쳤던 가야. 참여정부 시절부터 구상해오던 가야사 복원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며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영호남 공동선대위 발족식을 하려고 하셨어요. 가야사가 그 영호남에 걸쳐있는 그런 가야 역사가 이제 함께 발굴 복원을 해야 되고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공약으로는 좋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다 준비를 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서 이 발족식 자체가 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과정을 모르는 언론인들이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갑자기 가야사 복원을 들고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좀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김해에 새긴 두 번째 추억. 그것은 바로 김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향토 음식이라는데. 김해에 오면은 가끔 들르는 곳인데요. 주 메뉴는 어탕국수, 매기 매운탕, 뭐 빠가사리 매운탕, 그런 민물고기 매운탕. 민물고기를 이용한 음식들을 주로 합니다. 김해에 살기 시작하면서 민물고기의 참맛을 알게 된 김경수 의원. 그중에서도 예로부터 김해에서 주로 먹었다는 어탕국수를 추천했는데 매기가 이게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서울에서 국회 의정 활동하고 하면서 이제 피곤할 때 저녁 식사를 뭘 먹을까 이제 고민할 때 보면 가끔 어탕국수나 이런 매운탕이 생각나는데 서울에서는 이걸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김해 민물고기 매운탕은 민물고기 특유의 맛과 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늘 먹던 맛이네요. 맛을 보셔야 합니다. 향기가 영양분이 많아서 매기 매운탕이 실제로 힘들 때 이렇게 원기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대 가야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는 김수로왕릉이나 가야 불교 유적들도 함께 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추억에 남는 그런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해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김해가
가야왕도로서 그리고 이 동남권의 중심도시로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꿈꾼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아카데미도 그것의 일환으로 김경수 의원이 직접 준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지역위원회에서 그 시민과 우리 당원들 대상으로 하는 정치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강연으로 이인영 국회의원인 국회 개헌특위 우리 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이제 개헌이 왜 필요한지 제목은 개헌과 민주주의로 돼 있네요. 4주 동안 진행되는 특강.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굿 인사드렸고. 예, 예. 아, 좋으셨습니다. 예, 예. 여기 김해가 김경수 의원의 초대에 서슴없이 서울에서 김해까지 달려와 준 고마운 선배다. 지금 사람이 먼저인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은 정말 좋은 사람이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김경수 의원은 마음이 따뜻하고 가슴이 참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인영 의원의 강연 주제는 개헌과 민주주의. 헌법의 주인이 국민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개헌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국민들이 헌법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있으셨다. 이렇게 제가 기록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 나름대로 뭐 그 간담회나 이런 걸 일부러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지역의 현안이나 중요한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지를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국회에서 또는 중앙부처 정부와 함께 그런 걸 논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주는 좀 그런 게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기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 김경수 의원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은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 사는 세상 정말 열심히만 성실히만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불만스럽고 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 사람의 하나된 마음.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김경수 의원은 오늘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뛰고 있다.